어머, 여긴 어디죠? 우리 쪼꼬가 어몽어스 피규어 전시회에 왔어요. 와우. 전시회 관람을 한번 해볼게요. 어? 피규어 구경을 안 하고 그냥 지나쳐가 버리네. 조금씩만 기다려주면 안 될까? 예스!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블럭 기다리기. 나랑 나와 함께하는 쪼물락 코딩 블럭은 코딩 블럭 교육이 필요한 우리 친구들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작되는 코딩 교육 컨텐츠입니다. 모든 영상은 우리 쪼꼬와 함께하고 yes! 내용은 쪼꼬와 함께하는 코딩 놀이를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씩 다 만들어보는 거예요. Wow! 나랑 나와 함께 코딩 전문가가 되어봅시다. 방금 코딩한 블럭인데요. 앞으로 한번 이동했을 때 조금 기다리게 해볼게요. 짠! 그냥 기본으로 끼면 1초간 기다리기 때문에 2초 동안 가만히 멈춰서서 핑크색 피규어를 구경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가서 노란색 피규어가 나왔을 때 또 기다리기를 하는데 이번엔 노란색을 좋아하는 쪼꼬가 3초간 가만히 서서 구경을 해볼 거예요. 예스! 고! 오, 진짜 서 있는다. 핑크색 2초간 구경하고 노란색 3초간 구경하고 그 다음에 바이바이. 오늘은 지난 시간에 학습한 반복하기 블럭과 함께 LED 켜기 끄기, 그리고 빙글빙글 이동하기, 그리고 기다리기, 중간중간 기다리기를 넣어서 한층 더 진화된 기능을 활용해 볼 거예요. 쪼꼬 안녕. 오, 신기하다. 너 빙글빙글 잘 돈다며. 이렇게 계속해서 돌 수 있어? 예스! 당연하죠. 지난 시간에 만들어 봤는걸요. 우와, 신기하다. 그런데 중간에 잠깐 멈춰주면 안 돼? 아, 내가 너무 어지러워서. 어머, 루돌프 모자를 쓴 핑크 어몽이 넘어졌어요. 우리 핑크를 위해서 중간에 잠깐씩 초코가 서 있도록 해줄게요. 조금 돌고 잠깐 기다리고 조금 돌고 잠깐 기다리고 이런 방법으로 말이에요. 우와, 진짜 조금씩 기다려주네. 너무 빙글빙글 돌지 않아서 좋은데요? 예스! 야, 너 진짜 스마트하다. 돌기 말고 다른 기능도 보여주면 안 돼? 어우, 좋은 의견이에요. 뭐가 좋을까? 전에는 LED 켜기 끄기를 실행하면 이렇게 빨리 켜졌다가 빨리 꺼졌다가 반복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기다리기 블럭이 있으니까 기다리기 1초, 그 다음에 LED 끄기, 이렇게 진행해 볼게요. 어디 볼까요? 아까보다 확실히 LED가 켜져 있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차이를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기다리기를 하나 더 넣어서 1초, 1초, 2초간 LED가 켜져 있게 한번 해볼게요. 오, 확실히 길어졌죠? 쪼물락 영상을 1화부터 잘 보신 친구들은 이 두 개 블럭을 하나로 줄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스! 기다리기 하나를 켜놓고 이 숫자 블럭에서 1을 꽂으면 방금처럼 기다리기 블럭 두 개가 꽂은 것처럼 효과가 있고요. 우리는 숫자 블럭을 이용하는 김에 4를 껴줄 거예요. 그러면 4초간 LED가 켜져 있는 거죠. 한번 볼까요? 우와, 진짜 오래 켜져 있다. 꺼졌다가 또 다시 켜져서 4초간. 아니, 근데 끄는 것도 조금 더 길게 해주세요. 꺼진 시간도 좀 기다리기를 해달라는 말인가요? 예스! 좋아요. 가능하죠? LED를 켠 다음 기다리기 3초간 바꾸고 그 다음에 LED를 끈 다음에 바로 켜지는데 이번에는 조금 기다리기를 넣어서 2초간 꺼진 상태로 기다렸다가 다시 켜져서 또 3초간 계속 반복. 예스! 3초간 불이 켜지고 2초간 불이 꺼졌어요. 조금 더 부드럽게 진행이 되네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LED 켜기도 색을 바꿀 수가 있죠? 예스! 2번으로 껴고 우와! 나랑 비슷한 색!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하게 가볼까요? 어? 다시 이동하기 블럭을 꺼내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을 켜주면 빙글빙글 오른쪽으로, 아! 이번에 왼쪽으로 해봐야겠어요. 왼쪽으로 빙글빙글 돌게 하고 중간에 어디다 껴주죠? 왼쪽으로 조금 돈 다음 LED를 켜주고 기다리기를 1초간, 그 다음에 LED를 끄고 기다리기. 여기는 일이 있지만 여기는 일이 없어요. 그렇지만 결과는 같아요. 1블럭을 껴주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1초간 기다리게 되거든요.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오, 진짜 왼쪽으로 돈다. 오, 빨간불 들어왔어. 꺼지고. 오, 또 빨간불 들어오고. 와, 진짜 신기하다. 오늘은 독특하게 어몽어스 피규어들과 초코를 통해 반복하기에 LED 켜기, 이동하기 뿐만이 아니라 처음으로 기다리기 블럭까지 함께 배워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 블럭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소리내기, 다양한 소리내기 블럭이 함께 할 거예요. 너무 재밌겠죠? 그럼 다음 시간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나랑 나와 함께하는 쪼물락 코딩 블록은 코딩 블록 교육이 필요한 우리 친구들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작되는 코딩 교육 컨텐츠입니다. 모든 영상은 우리 쪼꼬와 함께하고 예스! 내용은 쪼꼬와 함께하는 코딩 놀이를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씩 다 만들어보는 거예요. 와우. 나랑 나와 함께 코딩 전문가가 되어 봅시다.